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이번 주 번지 소식이 나왔어요. 아니면 오늘은? 저한테 어제? 여러분에게 아마 오늘이었어요. 저는 그냥 한번 간단한 제 생각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참 궁금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번 여기는 제일 재밌는 것은 아마 그냥 그 확장팩 말고 다음 시즌 나올 때부터 바로 새로운 상이 받을 수 있어요. 시공상. 그거는 참 궁금해요. 어떻게 그 시공이 바꿀지 그거는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도 나올 거예요. 데스니 1에서 만 인기를 누렸던 몇몇 무기들이 황혼전 실현 보상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이미 전달해 드릴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무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건 무리 화문 아니면 회문 암무적은 태가. 이거는 뭐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멋있어 보여요. 특히 이 핸캔은 진짜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황혼전에 드랍되어서 저는 드디어 그냥 뭐 황혼전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좀 마음에 들어요. 전 지금까지 황혼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받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특히 저는 이 핸캔은 받고 싶어요. 그리고 황혼전 실현 유구는 활동 반위로 메달, 백금금 등등과 난이도에 따라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난이도 높을수록 그냥 그 드랍 확률이 높아져요. 그건 괜찮은데. 그리고 무슨 핫 퀘스트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시즌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퀘스트를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퀘스트 무기가 이번 시즌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격전, 실현의 장 혹은 갬빗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제 후장식 유탄 발사기 배수 자의 일치 사격을 획득하세요. 이렇게 보이네요. 아, 이거는 좀 약간 한국대기와 비슷하진 않아요? 이거 좀 무서운데? 그런 뭐 이런 이거는 그냥 무리무기인지 아니면 에너지 무기인지 아직 모르지만 너무 그냥 사람들이 이거 PVP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은 걸 안길 바랍니다. 아이고, 근데 멋있어 보여요. 저도 이거 받고 싶어요. 이런 그 무기에 생기는 거 참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뭐 이거는 오시리스에 대한 소식도 나왔어요. 새로운 무기 볼 거예요. 멋있어요, 엄청. 저는 특히 이 파동 소총인 것 같아요. 파동 소총 받고 싶고 그리고 핸캔도 받고 싶어요. 우리 이 핸캔 그리고 황혼전 핸캔은 그 트레이더에서 봤죠. 재밌었어 보여요. 근데 도대체 왜 칼이 있어요? 왜 PVP에서 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커뮤니티가 원래 PVP에서 칼을 쓰는 것이 너무 싫어요. 사람들은 그냥 칼을 들고 벽 위에 쓰고 있어서 안전하게 벽 위에 쓰면서 그냥 그 벽 옆으로 볼 수 있죠, 칼로. 사람들은 그거 특히 오시리에서 그리고 생존에서 그런 플레이스타일을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오시리에서 카드 드랍된지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이 칼은 PVE에 엄청 좋아요. 아마 그런 이유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번지가 PVE 플레이어도 오시를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PVE 플레이어를 위한 좋은 컴인지도 몰라요. 아마 그래서. 근데 펌데이션 다른 무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본으로는 특히 PVP 플레이어를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그 방어구입니다. 마음에 든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다지 모르겠는데. 전 특히 그 헬멧이 다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타이탄도 다시 어깨가 너무 크고 헌트 헬멧이 이상해 보이고 쉐이더로 그냥 완료 붙으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 한번 두고 보자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귀신? 아니 고스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매주 3, 5, 7승과 무교점 도전을 완료할 때마다 고스트 위치 획득 확률을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주선 참트도 획득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 괜찮아 보여요. 전 여기 이 세 개 중 특별히 그 우주선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같이 오시러스를 많이 안 해봤어요. 그냥 받고 싶은 것이 없어서. 근데 전 특별히 이 핸캐논과 파동 소총 그리고 이 우주선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 저도 팀이 있으면 열심히 오시러스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새로운 무기 또 많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음 시즌에는 진짜 무기를 엄청 많이 받아요. 좋은데? 괜찮아요. 그리고 엄청 멋있게 생겼어요. 약간 그 옛날 리바이아톤 무기와 비슷해요. 그리고 이 무기 중 특별히 이 저격총 보존 무기 받고 싶어요.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 아마 파동 소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찰 같이 안 보여요. 파동인 것 같아요. 근데 와 이거 보세요. 이 저격총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거 다 파밍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되도록 빨리 모든 무기에 대해서 영상도 올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아 맞아요. 여러분 아마 그 연겁의 교단이라는 경이 팔 아시죠? 그거는 아마 지금까지 아마 그 경이 방어구 중 제일 쓸데가 없는 방어구였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바꿀 거예요. 지금은 그런 케이블품 설치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케이블품 설치에 따라 역할이 바꿔요. 그리고 어떤 역할인지 뭐 여기 볼 수 있어요. 전 그거 지금 다 읽어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키보폼이 궁금하신다면 영상 밑에 한번 링크를 놓을 거예요. 그거 한번 직접 볼 수 있어요. 근데 괜찮을 걸. 그런 완전 쓸데가 없는 방어구가 지금 좀 아마 쓸데가 있는 방어구로 바꾸는 것이 그거는 나쁘지 않죠. 또 그리고 저는 며칠 전에 그냥 그 경이 무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죠.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얘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말이 하는 한 그냥 우리 1700 구독자에 도달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경희 영상에는 그냥 충매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돌아올 거예요. 특히 이제 나기에 짐이 다시 오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정말 이제 아마 다음 시즌부터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좋아요. 네, 그거 다입니다. 저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막을 못 만들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빨리 풀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지. 오늘은 제 한국말의 이해가 좀 쉬워서 좋겠어요. 쉬우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은 주말을 되세요. 다음 주 열심히 데스티니 합시다.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